생활 폐기물 처리 업무는 주민이 지자체의 일이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업무 대부분을 민간이 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업체에 주는 위탁 대행비가 매년 급증하면서 누굴 위한 대행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 업체에 맡기고 있는 음성군. 89명 종사자의 노무비와 청소 차량 유지 구입비 등으로 지난해 8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00%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역시 전면 민간 위탁 중인 진천군도 2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꽤 많이 늘어 있는 상태라 그 인구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 양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전체 대행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노무비가 물가 상승분과 정부의 처우 개선 조치에 따라 매년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4년 전 26억 원이던 옥천군의 민간 위탁비는 지난해 33억 원까지 늘었는데 비슷한 종사자 규모로 전면 직영을 시행 중인 단양군과 비슷한 수준까지 처리 비용이 올랐습니다.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충북 전체로 보면 11개 시군에서 4년 사이 미화원 업무 직영 예산이 25% 증가할 동안 민간업체 대행은 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 미화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임금이 최근 4년간 63% 인상되었냐고 미화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막대하게 지원된 세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미화원들은 3년마다 재계약에 수십 년을 일해도 초임자와 거의 비슷한 연봉을 받고 있고 정해진 노무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총액만 살펴보지 그 총액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됐는지 그거는 안 보거든요. 1인당 책정된 금액이 400이라고 치면 400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용 유지를 위한 꼼수도 등장합니다.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천에선 민간 위탁비 유지를 위해 처리 원가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두 명이 1.7명분의 임금을 나눠 갖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도내 다른 기초 지자체 노동자들보다 많게는 월에 150만 원, 적게는 60, 70만 원 적은 금액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급증하는 쓰레기 업무에 비용 절감과 관리 사무를 줄이려고 시작한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 더 이상 비용 절감도 아닌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